안녕하세요. 행복나눔지킴이의 손자희입니다. 오늘은 장애인이 시민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앞장서서 노력하는 분을 모셨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장애인복지관 정진호 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관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중구장애인복지관 관장 정진옥입니다. 이렇게 복지TV 행복나눔지킴이 프로에서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되어 굉장히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나와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 서울특별시 중구장애인복지관이 어떤 곳인지 궁금하거든요.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복지관은 중구 신당동에 위치해 있고요. 네. 신당동에 있는 종합복지센터가 있는데 그곳에 4층, 2층, 5층 이렇게 3개층을 저희가 쓰고 있고 2013년도에 중구청에서 설립을 해서 가톨릭 사회복지회, 서울 가톨릭 사회복지회에다 위탁 운영을 맡겼어요. 예. 저는 초대 관장으로 지금까지 복지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13년부터 20년까지 이제 8년째 이 관장 자리를 지켜오고 계신데요. 처음 그 초대 관장이 되셨을 때는 좀 기분이 어떠셨나요? 이 지역 안에 있는 다른 복지기관들하고 어울려서 잘 지내야 될 텐데 그리고 이 중구 지역에 있는 장애인분들이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그들도 이 지역 안에서 잘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굉장히 컸어요. 네. 그럼 이제 8년째면은 이제 곧 거의 이제 10년 정도의 기간 동안 이 서울특별시 중구장애인복지관에 계신 건데 혹시 그 8년 전과 지금의 변화가 있나요? 그럼요. 우선 제 자신이 많이 변했고요. 어떤 변화가 있으셨어요? 8년 전보다 사람들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더 이렇게 따뜻해졌다고 해야 될까요? 좀 더 인간화됐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해하는 폭이 그때보다는 많이 좀 넓어진 것 같고요. 우리 직원들을 바라보는 시선도 그렇고 장애인분들을 바라보는 시선도 그렇고 그리고 그들의 가족을 바라보는 시선도 그렇고 처음에는 그분들이 그냥 저희의 대상자, 사회 대상자로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바꿔놓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훨씬 더 많았지만 지금은 대상자가 아닌 그분들도 하나의 주체인 거죠. 나의 이웃이고 그래서 그분들이 나와 함께 우리 직원들과 함께 이 지역 안에서 어떻게 편안하게 이웃으로 자기 자리를 찾아가면서 힘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훨씬 더 많이 해요. 그리고 또 이 8년 전과의 변화 중에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 이 전례 없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서 또 이 많은 좀 변화가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전국 곳곳에서 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복지관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가요? 저희는 서울시와 이 정부에서 내려주는 그 방역 지침에 따라서 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매일매일 하루에 두 번씩 복지관 전체를 방역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자 출입 명부를 사용해서 들어오고 나가는 그 사람들을 다 체크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이기 때문에 1대1 개별 서비스와 돌봄 서비스만 제공하고 있어요. 집단 프로그램 같은 거는 이제 온라인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고 또 지금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복지관 내에서 진행하던 프로그램들을 전부 온라인화 해서 그렇게 하기에는 많이 어려움이 있어요. 저희가 그 온라인으로 그 컨텐츠를 다 만든다 하더라도 장애인분들이 그 가정 안에 이 인터넷이 안 깔려 있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런 경험을 하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해줘야 되는 일이 있고 우리에게 개별 민간 차원에서 또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거를 더 명확하게 알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이 장애인분들에게 직접 이제 대면 서비스를 할 수 없으니까 온라인으로라도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일을 하려고 열심히 저희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이 돌봄이나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분들은 훨씬 더 많이 좀 불편한 상황이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은 또 모든 분들이 굉장히 불편한 그런 상황인데 하루빨리 이 코로나19가 종식이 되어서 이전에 좀 자유로운 그런 일상생활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 서울특별시 중구장애인복지관에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은 지원 프로그램들을 운영해 오고 계신데요. 네. 그중에서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계시는 사업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많은 프로그램들을 다 자랑하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나오면서 여러 프로그램들 시청자 여러분께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자랑을 좀 해야 되겠다 했는데 이제 중점 이제 사업을 좀 얘기를 하시니까 네. 당연히 있죠. 여기 네, 소개 보시다시피 부탁드립니다. 이런 제가 좀 갖고 왔는데요. 예쁜 영어로 된 것도 책이네요. 있고 한글로 된 것도 있고 이렇게 드림 블라썸 아카데미라고 네. 발달 장애인들을 이렇게 그들의 미술적 능력을 끄집어내서 그것이 이들의 그 직업적인 걸로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일이었어요. 그래서 3년 전에 아산복지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시작을 했고요. 지금 3년 차인데, 지난 8월 달에도 인사동 갤러리에서 이 작가분들의 작품이 전시가 됐습니다. 한 10분 정도의 작가분들의 작품, 한 300여 점이 전시가 됐는데, 900명이 넘는 방문객들이 다녀가셨어요. 저희가 일주일 전시를 했고, 지금 또 코로나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요. 이 코로나 시국에도 제가 불구하고 너무 놀랐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왔다 가셨네요.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거든요. 근데 그때도 다 이제 인사동에서 했는데, 올해처럼 이렇게 많이 다녀간 분들은, 처음이라서 저희가, 이제 입소문이 났나 봐요. 그런 것 같습니다. 복지TV에서도 네. 벌써 이거 알고 계시더라고요. 역시 그러니까요. 복지TV는 복지 분야에서는 정말 정보력이 있는 곳이다. 감사합니다. 제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네. 저희도 그 소식을 듣고 굉장히 그 방문해보고 싶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취재는 못간 상황이었거든요. 내년에도 있습니다. 내년에는 꼭 취재를 갈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그때는 없어졌겠죠? 있어도 저희가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능력이 키워지겠죠? 네, 맞습니다. 그땐 또 다른 이런 방역 대책이나 그런 대응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 방금 말씀해주신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중점 사업이 있다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주로 이제 그 발달 장애인들에게 저희가 초점을 맞추는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그 이유가 발달 장애인들에 대한 그 관심이 그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서울시 차원에서도 그렇고 한몇년 전서부터 발달장애인 지원법 만들어지면서 이들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세금으로 운영되는 복지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그런 복지 정책에 함께 맞춰가야 되고 또저 개인적으로도 이 발달장애인들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인데 전폭적으로 100%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아니고요. 조금만 도와주면은 그들이 능력을 갖고 살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미체 말씀드렸잖아요. 음악, 미술, 체육 이세 가지 모두를 발달 장애인들에게 이들의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저희 복지관이 해오고 있거든요. 그 미술과 관련해서는 이 드림 블러썸 아카데미 이 사업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미술 작가, 공식적인 미술 작가가 세 분이 배출이 됐고요. 이들의 작품이 저희 동대문에 있는 노보텔, 엠베서더 그 호텔이 있는데 호텔에서 거기에서도 저희 작품 이렇게 구입해서 그 호텔 곳곳에 걸어놓기도 하고요. 또 인근 그 카페에서도 저희 그 작가들의 이 작품을 또 걸어놓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 천연 염색과 이렇게 연결해갖고 네. 이런 어떤 우리 민우 씨 작품인데 이런 예쁜 드로잉 그거를 아이들 옷에다가 염 네, 이제 염 배지네요. 아니 거울이에요. 거울이에요? 거울이에요. 너무 근데 귀엽다. 이분의 그 작품은 너무 이렇게 귀여워서 여성분들이 그러니까요.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하고요. 예. 그래서 이런 디자인을 또그 본인들의 그 사업에다가 같이 또 이렇게 연결해서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이제 미술 분야와 관련해서는 이 드림 블러썸 아카데미를 통해서 저희가 발달장애인들의 역량을 키우고요. 참 이거 관련해서 또 에어비앤비하고도 저희가 연결해서 하는 게 있어요. 에어비앤비가 숙박 앱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체험 활동도 합니다. 그래서 어서와 서울은 처음이지라고 하는 그 체험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 에어비앤비에다 올렸거든요. 그래서 그럼 거기에 어떤 체험을 하게 되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바틱 기법하고 이 네. 천연 염색하고 같이 해갖고 이 발달장애인 분들이 하는 그런 드로잉을 거의 천에다가
같이 이렇게 그리는 거죠. 이 밀랍을 가지고. 아, 그러니까 예. 예술 활동을 같이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네요. 예, 예술이라고 하기는 좀 약간 그렇지만 그 미술, 미술 그리는 활동? 거죠. 예. 네, 미술 활동이라고 예, 그렇죠. 그때 이제 이 발다장인 작가분들이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작가로서 역량이 있는 분도 계시지만 예. 어떤 분들은 역량이 떨어지고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관심은 있고. 그런 분들을 이제 훈련시켜서 이 체험 활동에 보조 강사. 아. 예, 보조 강사를 해서 이 체험 활동 온 사람들한테 또 이런 지원을 해주는 거죠. 이건 이렇게 그리시고요. 이건 어떻게 하시고요. 발달 장애인분들이 그런 예, 그 보조 강사 역할을, 보조 강사 역할을 예. 해주는 건가요? 예. 그래서 이 보조 강사 역할을 하실 때 저희가 네. 또 이제 이렇게 활동비를 지원해 이렇게 드리거든요. 아, 그분들에게. 그러니까 하나의 또 직업이네요. 그렇죠. 소득이 일어나는 일을 하는 거죠. 이 사실 드림블러썸 아카데미 시작한 게 직업적인 개념을 갖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냥 미술적인 이런 능력을 뭐 그냥 여가 활동만 하고 지내는 게 아니고 예. 소득이 일어나는 일로 만들어야 된다. 그 연결 지점을 우리가 갖고 가자. 네. 그래서 장애인들의 그 능력과 그 이 바틱 기법과 천연 염색 그다음에 외부 그 작가들 다 이렇게 콜라보레이션 융합을 해서 이 사업을 만들어냈고 3년간 계속해서 이렇게 잘 운영해 왔고 지금 정말 이렇게 발달장애인 그 공식 작가 3명을 배출한 것은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거 장애인이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고요. 예. 이분들의 미술 작품, 작품성을 보고 비장애인하고 그 똑같이 능력을, 네, 인정받으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우리 아이에 대해서 희망을 가져본 적이 없다. 아이 숨기기에 바쁜 거죠. 어떤 네. 면에서는. 예. 근데 내 아이가 이런 능력이 있는 거를 이 활동을 통해서 처음 알았고 내 아이의 능력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환영하는, 예, 좋아하는 그런 능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네. 너무 놀랬고, 그리고 아. 내 아이가 너무 많이 달라졌다. 네. 예, 가정에서도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게 너무 많아지고, 예. 그러니까 자존감이 이렇게 올라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그렇고, 그 친인척분들도 그렇고, 이 아이를 다른 눈으로 보는 겁니다. 아, 장애인이라서 다 못하는 게 아니고, 나보다 잘하는 거 이렇게 있네. 그러니까요. 막 그래서 자랑하러 다녀요. 부모님들이. 그래서 그 에코백에다가 자녀의 작품을 이렇게 인쇄를 했는데, 그거 메고 친구들 만나러 가시고, 어머니가 내 아들이 한 거라고. 네. 그런 걸 보면서, 아, 자녀분이 이제는 그 가정 안에서도 자리매김을 하고, 이분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 안에서 아, 이런 능력을 통해서 자신의 그 자리를 찾아가고 또 이렇게 세상과 만날 수가 있고 또 세상 사람들한테 또 이렇게 기쁨도 줄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요번에 그 전시 할 때 어떤 부모님이 애들 데리고 오셔가지고 방명록에다가 이렇게 적어 주셨는데 이 코로나 시국에 네. 이런 전시를 보면서 아이들하고 너무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 그거를 적어 주고 가셨어.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 장애인분들한테 보여줬더니 너무 행복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늘 돈만 받는 사람으로 사는 줄 알았는데 네. 자기들도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 예,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자기 존재에 대한 가치감. 네. 예. 자존감도 그렇죠. 굉장히 올라가고 예. 또 삶에 대한 예. 그런 용기나 그런 예. 기쁨, 행복감을 예. 느낄 수 있는 그런 활동일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제가 굉장히 애정하는 사업입니다. 예. 예. 근데 이제 3년째 가장 많은 방문객 수를 기록했다시피 예. 또 내년이 더 기대되는 그런 예. 사업으로 생각이 드는데 예. 이 사업 말고 또 있어요. 어떤 사업이 있나요? 예. 이번에는 이제 그 체육. 예. 배드민턴, 아. 배드민턴 사업인데 네. 배드민턴을 이 우리 발달장애인 분들이 배우기가 좀 용이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특히 청소년기에 있는 발달장애인 분들은 그 넘치는 에너지를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발산해 내야 돼요. 근데 네. 이 배드민턴이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활동량이 많은 운동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이 배드민턴이 혼자 하는 운동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파트너가 있잖아요. 그렇죠. 누군가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상대하기도 맞춰야 되고 그러면서 그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규칙도 지켜야 되고 네. 예, 어떤 사회성도 길러야 되고 자연스럽게 학습이 예. 돼요. 그리고 그 배드민턴은 이 지역 안에서 굉장히 생활체육 차원에서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이 또 배드민턴을 하거든요. 그렇죠. 쉽지 그러니까, 않게 또 할 수 있는 예, 운동이고 그래서 그분들하고 또 만나갖고 그래서 저희가 중구 지역에 있는 생활체육 협회가 있는데 네. 거기에 예, 우리 장애인분들이 그 배드민턴 클럽에 들어갔어요. 아. 그럼 이제 그 비장애인분들하고 같이 경기도 하고 하는 거죠. 예. 이제 이렇게 이제 그런 어떤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배드민턴을
또 이제 발달 장애인들을 위한 역량을 키워가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또 이제 만들어서 공동 모금의 지원을 받아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2년 차에는 서울시 대표도 한 명 배출했고요. 배드민턴 대표. 예, 서울시 대표. 예, 저희는 능력자분들이 굉장히 많네요. 능력 있다고, 능력 있는지 몰랐어요. 숨은 능력자분들이죠. 예, 근데 저희는 믿고 있었죠. 예. 이분들도 능력이 있다. 단지 그것을 우리가 믿지 않은 것 뿐이고, 네. 믿지 않았기 때문에 기회를 주지 않은 것 뿐이고, 그래서 그들 능력에 믿었기 때문에 기회도 만들어냈고, 그 기회 안에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자기 능력을 꽃피운다는 것을 저희가 눈으로 확인하면서 네. 저희도 너무 하는 우리도 감동을 갖고 있고요. 부모님들은 네. 특히 더 하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네.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부모님조차 몰랐던 그 자녀분들의 네. 잠재된 능력이 발휘되는 그런 네. 순간들을 보게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가정 내에서의 학습도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보니까 이 가정학습 지도가 가능한 부모를 대상으로 네. 이 아동의 학습 단계에 맞는 교재 네. 제공과 또 지도 방법을 알려주는 엄마는 선생님이라는. 네.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 엄마는 선생님 프로는 저희 복지관에 그 언어치료, 인지치료, 작업치료 이 세 가지 종류의 치료가 운영되고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이 인지치료실에서 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이 장애인분들이 잘 못 오잖아요. 물론 이제 1대1 프로그램이라서 이제 돌아가고 있긴 하지만 지금 원활하게 운영이 안 되고 있고 그 부모님들도 이제 복지관 안에 들어오기 힘들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또 치료를 이 장애 아동들이 뭐 마냥마냥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길어야 뭐 2년, 예, 3년. 그런데 그 2년, 3년 받아갖고 그렇게 뭐 다 많이 좋아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예. 저희 이제 선생님들은 이 복지관 이 치료가 종결된다 하더라도 끝이 아니다. 우리는 그게 끝이 아니다. 이 그렇죠. 종결됐어도 그 가정에서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계속해서 교육할 수 있다. 그러려면 부모님을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엄마는 선생님이 바로 그거예요. 그 우리 선생님이 교재라든가 교구라든가 교육 방법 그런 것들을 부모님에게 알려주면서 또 부모님이 가정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니터링을 또 유선으로 전화로 하고 어머니께서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복지관에 직접 내방하셔서 네. 선생님하고 또 컨설팅을 받는 거죠. 아, 네,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렇죠. 보는 이 학습 네. 그러니까 팔로우 사업이네요. 네, 사후 지원 그런 차원의 사업입니다. 아, 네. 네 끝까지 책임진다. 네. 그러니까요. 중요하죠. 이 네. 단기간의 학습도 중요하지만 이게 계속 지속이 되는지의 문제가 또 그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네. 장애인분들의 또 직업적인 사회 활동을 위해서 이런 직업 지원 사업도 하고 계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이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 직업 지원 사업은 직업 재활 상담사가 주로 이렇게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 복지관에 그 직업 훈련반이 있어요. 주로 이제 발달 장애인 분들이 한 10분 정도 오셔갖고 그 거기에 등록해서 이제 그 매일매일 훈련도 하시고 작업도 하시고 하시는데 그분들 발달 장애인 분들도 이런 직업적인 그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저희 중구 지역이 굉장히 그 고령화가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분들도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고요. 근데 이제 그런 지체 장애인 분들, 발달 장애인뿐 아니라 지체 장애인 분들, 청각 장애인 분들, 뭐 그런 분들의 또 이제 일을 하고 싶을 때, 네. 그런 분들을 이제 이렇게 적절한 업체하고 연결해 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근데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능력이 되는지, 예. 그리고 이분들이 하고 싶어 하고 그런 능력이 되는 일이 지역에 어디에 있는지, 업체가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저희 평소에 그런 업체 개발을 많이 해놔요, 저희 직원들이. 아. 예, 그렇게 업체 개발이 된 업체에 이제 이분들을 연결시켜 드리기도 하고요. 네. 또 새로운 분이 오셨는데 본인이 그 적성에 맞거나 갈 수 있는 그 업체가 저희 리스트 안에 없다. 그럴 네. 때는 또 저희 직원들이 새로운 업체를 또 개발해내는 거죠. 이분이 갈 만한 곳을. 그러니까 맞춤 예, 사업이네요. 맞춤형 사업을 하고 있어요. 예. 네. 근데 이제 정말 이런
이 장애인분들이 완전한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또 사회의 일인으로서 또 완전한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일자리라든지 이 직업이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잖아요. 아주 중요합니다. 예. 예. 그래서 굉장히 만족감이 또 높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발달장애인과 관련해서 저희 중구 자랑을 좀 해야 되겠는데요. 네. 예. 뭐 다른 구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저희 중구에는 그 이 체육센터가 많아요. 뭐 충무체육센터, 회원체육센터 지금 그 두 군데에 저희 발달장애인분들 8분이 파트타임으로 네. 오전에 4번, 오후에 4번 예, 그 체육센터에서 이 일반 그런 어떤 일들을 하고 계세요. 뭐 청소를 한다든가 타월을 이제 수거한다든가 네. 예,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예, 처음에는 부모님들이 그런 일 시키는 걸 별로 안 좋아하셨거든요. 아, 본인조차도 좀 꺼려하셨었어요? 예, 부모님들이 안 좋아하시니까 이분들도 좀 이렇게 꺼려하시고 근데 이제 설득도 좀 필요했고요. 네. 그 처음에는 하고 싶어 하는 분 중심으로 좀 이렇게 시작을 했고, 근데 그분들이 거기 가셔갖고, 예, 자기도 뭔가를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하면서 또 체육센터 왔다 갔다 하는 지역 주민들한테 인사도 받고, 어쩜 이렇게 일을 잘하냐. 네. 아, 아주 훌륭하다. 뭐, 그러니까 이분들이 출근, 거울로 출근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예. 그리고 저희 직원들 뿐 아니라 거기 체육센터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그분들하고 관계 안에서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일을 하면서 일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지역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 네트워킹이 되는 거예요. 네. 삶의 활력을 그렇죠. 느끼잖아요. 그렇죠. 나도 이 지역 안에서 일할 수 있는 게 있고 예. 그 일을 하면서 또 복지관에 다니면서는 오히려 돈을 내고 다니는데 거기서는 월급을 주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 월급의 매력이 상당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집에서도 아, 내가 이렇게 노동을 해서 대가를 받을 예. 수 있구나 하는 그러니까 집에서도 그런... 부모님들에 대하는 예. 이 태도가 굉장히 예, 당당해지는 그렇죠. 그렇죠. 역시 사람은 돈을 벌어야 된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평소에는 시간도 잘 안 지키고 자기 관리도 잘 안 되고 그런 분들도 네. 이제 직장인으로서 이제 일을 나가잖아요. 파트타임이긴 하지만 예. 예.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자기도 이렇게 자기 관리를 하는 거예요. 시간도 네. 지키고. 네. 그러니까 자기 가치에 대해서도 아 내가 이렇게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예. 하고 그럼요. 느끼게 되는 그 사람들이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또 해주잖아요. 예. 야, 일 잘한다. 왜 그런 그 인정. 예. 누구에게나 다 있는 그런 인정을 맞습니다. 그런 인정에 일을 대한 하면서 욕구. 예. 누구나 하는 똑같이 하는 그런 일 장인만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중구청에서 그 이런 저희 발달장애인들을 위해서 그 체육센터에 일자리를 8개를 만들어 주셔서 예, 8명의 장애인분들이 발달장애인분들이 오전에 4분, 오후에 4분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오시고 그 오전에 가신 분들은 오후에 복지관에 들어오셔서 또 복지관에서 또 인가공 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네. 프로그램을 또 이렇게 참여하시고 그러니까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전 그래서 발달장애인들에게 이 맞는 일은 뭐 8시간 풀타임 일을 해야 된다 그거 아닌 것 같거든요. 이분들도 체력적으로 예, 또 안 좋은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네, 그렇죠. 그거죠. 지금 또 코로나19 이 시대에 접어들면서 재택근무가 또 활성화되고 하면서 각자의 좀 맞춤형 네. 그런 일자리도 많아졌잖아요. 그런 이런 변화가 어떻게 보면은 또 장애인분들에게도 또 굉장히 좋게 예.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예. 듭니다. 차차 제가 생각해 보건데 미래에는 이 각자 뭔가 지금은 좀 천편일률적인 그런 일자리가 많은데 미래에는 좀 더 다양화된 그런 네. 일자리들이 좀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 생각이 그래서 듭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 시대에 저희가 많은 사람을 모아서 뭔가를 하는 일을 이제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발달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개인 간차가 너무 큰 사람들이에요. 사람마다 예, 다 달라요. 예. 예. 그러니까 이 맞춤형 서비스가 아주 필요한 사람들인데 이 시대가 그걸 앞당겼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네, 굉장히 예, 또 긍정적인 그런 분도 있어요. 예, 긍정적인 네. 작용을 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또 질문을 한번 바꿔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의사소통이 어려울 때 활용하는 보안 대체 의사소통 AAC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저는 AAC가 좀 생소한데 네. AAC가 어떤 네. 것인가요? AAC는 보안 대체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보안 네. 대체 의사소통 이 영어의 이니셜 첫 글자를 딴 이 축약어예요. 네. 네. AAC. 네. 네. 이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말 구두 말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의사소통 방법을 사용해서 예, 서로
의사를 나눌 수 있다. 자기 뜻을 전달할 수 있다. 네. 그거거든요. 그래서 말로써 이해하고 표현하기 어려운 그 중증장애인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진짜 이렇게 글을 모르시는 분들이라든가 사실 우린 평소에 AAC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 뭐 화장실에도 여자 화장실은 여자 그 그림 있고 남자 화장실은 남자 그림 있고 그게 네. 다 AAC거든요. 말 안 해도 그림만 보면 아 이건 여자 화장실이구나 저건 남자 화장실이구나 알 수 있듯이 말하지 쌓인. 않아도 서로 통할 수 있는 예, 그런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AAC거든요. 근데 굉장히 다양한 그런 방법들이 있죠. 예. 이거 몸짓, 손짓, 표정, 눈동자 움직임, 간단한 그림, 상징 아니면 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에 있는 그런 전자도구에 탑재된 의사소통 그런 어떤 상징 앱. 우리가 그 기분 좋을 때 그 있잖아요. 그 웃는 스마일 이모티콘 맞습니다. 네, 쓰죠.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 예. 이모티콘 하나로 딱 나 지금 기분이 좀 직관적인 이렇게. 그런 네, 소통 방법이죠. 예. 네. 사실 장애인분들이 직관적인 분들이에요. 예. 예.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나 지금 이거 필요하고 나 지금 이런 상태인 거고 네. 그거를 전달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는 이런 AAC 사업을 이 중국 그 전체 지역으로 좀 확장하고 싶고요. 네. 왜냐하면 장애인분들이 이 지역을 다닐 때 말을 글은 보지만 네. 이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네, 그런 접근하기 어려운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더 많이 이렇게 확대해서 지역 안에서 어떤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게 그 환경을 만들어 놓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쉽게 소통하는 방법을 고민하시면서 또 우리 모두 뉴스라는 서비스도 예. 하고 계신다고 들었거든요. 예. 이 서비스는 어떤 건가요? 이것도 발달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이에요. 네. 예. 이 우리 모두 뉴스는 이 발달 장애인과 함께 이 뉴스 기사를 감수하는 거거든요. 오. 예. 뭐 그 요즘은 많은 뉴스가 인터넷상으로 또 이렇게 우리를 접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런 뉴스들이 이 발달 장애인들이 보면은 이해하지 못하는 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는 예를 들어서 뭐 그 손을 깨끗이 씻어요를 주로 뭐 청결하게 해야 된다. 예. 줄을 잘 맞추세요. 그거를 질서를 지키세요. 네. 그런 말들이 우리를 아무렇지 않게 쓰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네. 아, 이게 무슨 뜻이지? 네. 이렇게 어려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이 발달장애인들을 감수위원으로 해갖고 그런 걸 찾아내는 건데 휴먼 에이드라고 하는 이 사업을 시작한 네. 업체가 있는데 그것하고 저희가 함께 일을 하면서 그저 휴먼 에이드에서 이제 자원봉사로 이제 편집하시는 분들이 1차적으로 그 기사를 이제 찾아내서 그 기사를 1차적으로 이제 이렇게 한번 손을 봐요. 예, 그리고 쉬운 이제, 말로 바꿔주는 그렇죠, 바꾸는데 쉬운 말로 바꾼다 해도 우리 발달장애인들에게는 그것이 또 어려운 단어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예, 그러면 그거를 우리 예. 발달장애인들이 아, 이 말은 모르겠다. 아, 출입? 출입이 뭐야? 그러니까 들고 나는 것이 출입이라고 할 때 네. 그러니까 기사에서는 굉장히 짧게 쓰잖아요. 그렇죠. 좀 축약해서 쓰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장애인들 입장에서 나 이거 못 알아듣겠어. 그럼 그걸 체크해 주는 거예요. 감수위원들이. 아~ 네, 그럼 그거를 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로 다시 바꿔서 이제 기사를 다시 내보내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읽기 쉬운 그 네. 뉴스 기사로 만들어주는 그렇죠. 그런 작업을 해주시는 건데 예. 이게 제 생각에는 장애인 분들에게만 국한돼서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뭐 어린아이라든지 그렇죠. 노인분들도 예. 굉장히 도움이 되는 예. 사업일 것 같습니다. 비장애인들에게도 굉장히 필요한 그러니까요. 일이거든요. 예, 예. 예, 결국은 이 뭐 건물만 이렇게 어떤 장벽이 있는 게 아니고 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라든가 글이라든가 그런 데에도 장벽이 너무 많아요. 맞습니다. 네, 이런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접근하기에는. 네, 그래서 이 장애를 없애는 거, 장벽을 없애는 게 네. 저희가 이제 해야 되는 일이죠. 예.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좀 외래어나 좀 전문 용어가 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예, 그래요. 그래서 우리 장애인분들이 말은 안 하지만 예. 살아가면서 예, 못 알아듣는 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가끔 못 알아듣는 말 많은데 알아듣는 척하고 그렇죠. 그분들도 똑같아요. 알아듣는 척해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집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네. 부모가 뭔가 이렇게 지시를 하는데 그 못 알아들어서 딴짓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러니까요. 부모님들은 왜 말을 안 듣냐고 야단을 치거든요. 예. 그분들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말을 안 들으려고 그래서 안 들은 게 아니고 내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들었어. 네. 그리고 한 번에 여러 가지 지시를 해. 한 번에 한 가지만 지시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고집 피우는 게 아니고 예, 말을 안 듣는 게 아니고 못 알아들어서 그런 건데 예, 부모님들이나 주변인들은
아, 예, 못됐다고, 고집 세다고 그렇게 이제 혼내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것이야말로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 좀잘안 돼서 생기는 문제인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쉬운 말로 풀어서 기사를 번역하거나 앞서서 말씀해주신 그런 AAC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장애, 비장애 구분 없이 서로 의사소통하는데 문제 없이, 그런 장벽 없이 소통을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장애인의 체육 활성화와 건강 증진을 위해서 또 수중 운동 프로그램도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수중 운동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수중운동 프로그램은 중구 지역에 있는 발달장애인 부모회, 중구지에서 부모님들이 중구청에 정책 제안을 하신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좀 수영 좀 하게 해다오 해갖고 그 사업을 낸 거죠. 그래서 중구청에서 저희가 이제 예산을 받아서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해주고 있고요. 지금 한 15분의 발달장애인 분들이 5명의 수영 코치들로부터 이제 이 수영하는 것도 배우고, 이 수영 영법도 배우고, 그다음에 물 안에서 안전하게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안전교육, 수중 안전교육도 배우고, 단지 그냥 물놀이 하는 차원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배우면서 이제 체력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수영은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수영이 좀 재활에 굉장히 특화된 운동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 체육 활동으로 앞서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배드민턴 전문 선수 육성뿐 아니라 배드민턴 스포츠단도 운영하고 계신다고 들었거든요. 이에 그거 대해서도 말씀 아까 다 부탁드릴게요. 말씀 못 드렸고 참 아쉬웠는데 다시 이렇게 질문해 그러니까요. 주시니까. 구체적으로 네, 좀더 자랑하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배드민턴 스포츠단은 두 종류로 운영을 해요. 하나는 취미반, 하나는 선수반. 그래서 그 처음에 이제 이 배드민턴을 원하시는, 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복지관에 이제 문의 전화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담당자로부터 이제 상담을 하시면서 취미로 하기를 원하냐, 선수로 뛰기를 원하냐, 그거를 이제 욕구를 파악을 해요. 그러면 욕구가 파악이 되면 저희가 또 이번에 또 신체 어떤 기능을 또 확인해야 되니까 실기 테스트를 해보고, 테스트가 있네요. 테스트를 해보고 1차적으로 이제 배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뭔가 이렇게 실력이 아직 많이 안 됐다, 그런 분들은 이제 취미반으로 저희가 이렇게 안내해서 거기서 이제 이 배드민턴 실력을 좀 키우게 하는데, 사실 이 취미반에서는 이 초점이 그이 선수가 되기 위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력을 키우기보다는 배드민턴 활동을 통한 신진대사 활성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단체 활동을 하면서 필요한 그런 어떤 규칙, 사회성, 그런 것들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이제 선수반의 경우는 굉장히 달라요. 말부터, 스파르타인가요? 그렇죠. 기초 체력 강화 훈련에서부터 기술 훈련, 전지 훈련도 가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훈련들을, 정말 전문적으로 그럼요, 배우게 되네요. 선수인데. 그래서 그런 걸다 하면서 각종 대회에 참여를 합니다. 작년에는 제주도까지 갔었어요. 출전하러. 이렇게 대회에 참여하면서 이 선수반의 발달장애인들은 이 시군구 대표나 아니면 국가대표가 되는 꿈을 꾸게 돼요. 그래서 고된 훈련 과정을 다 이렇게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국가대표 선수가 되거나 아니면은 또 이렇게 보조 코치, 배드민턴 코치가 되는 그런 어떤 그 교수법, 훈련법, 의사소통법, 그런 것들을 또 훈련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국가대표가 될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런 보조 코치는 될수 있겠다. 그래서 초등학교나 그런 그 어린아이들 그 배드민턴 할때 거기서 진짜 실력이 좋고 의사소통이 잘 되는 친구들은 정식 코치로도 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정식 코치 옆에서 그걸 보조해주는 보조 코치. 뭔가 역할이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또 자리를 만드셨네요. 저희는 그거를 목표를 그러니까요.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말씀을 앞서서 잠깐 해주셨는데, 이제 각종 대회에도 출전을 한다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또이 복지관에서도 주최하시는 체육대회가 있으시더라고요. 그거는 이런 어떤 그 작은 대회가 아니고요. 아주 대규모 체육, 하나의 축제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그 이제 실력을 갈고 중구장애인. 닦아서 뽐낼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신 실력을 건가요? 갈고 닦는 장은 아니고요.
중국에 있는 모든 장애인분들이 가족들과 함께 와서 거기서 하루를 즐기는 거예요. 체육 활동을 누구나 하면서. 참여할 수 있는 대회군요. 뭐 장애 유형 상관없이 자기 가족들하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가족의 활동 보조인이라든가 지인, 친구, 뭐 아는 사람, 동네 사람 다 이렇게 불러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 사람들이 다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독거 어르신 아니면 혼자 사는 장애인분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이분들의 이제 어려움 중에 하나가 외로움이에요. 근데 이런 때는 이분들이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러니까요. 가족으로 부르기도 하고, 가족으로서 이제 같이 뭐 이렇게 그런 게임도 하고, 그 스포츠 게임도 하고, 그러면서 하루를 굉장히 행복하게 보내시고, 이게 또 이렇게 가족으로서 이제 그날 대우를 받는 그런 분들도 이분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중국의 많은 장애인분들이 함께 어울리면서, 그날 이제 지역 안에서, 아, 우리도 있다. 자기 존재감들, 그다음에 그 평소에는 잘 이렇게 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하고 이런 관계를 또 형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고 지루했던 일상생활 속에 또 굉장히 큰 추억이자 에피소드로 활력이 되는 남을 수, 거죠.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렇게 혼자 좀 외롭게 지내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좀 이어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1대1로 만나서 문화, 시설 등이 다양한 일상을 함께 나누는 일상놀이 사업도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이 타이틀대로 일상을 누리는 겁니다. 뭐 특별한 프로그램이 아니고, 우리가 장애인들 일을 자꾸 프로그램화 시키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이렇게 전문가들이. 근데 복지는 그게 아니다. 우리에게는 프로그램이지만 그분들에게는 일상인 거죠. 그런데 우리 일하는 사람들은 늘 그들 곁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들 곁에 늘 계시는 분들은 지역 주민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 주민을 1대1로 장애인분하고 매칭을 해서 그 일상 안에서 그이 장애인분들을 만나서 함께 얘기도 나누고 장도 보고 뭐 맛있는 것도 해 먹고 그러면서 일상을 자연스럽게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비장애인들이 아무리 이제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좋아졌다 하더라도 장애가 있는 분들은 자기가 사는 그 지역 안에서 한 주민으로서 살아가는 일이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아직 그런 환경은 아닌 것 같아요. 많이 노력들을 하고 있음에도. 근데 그 이유를 보니까, 아, 비장애인 분들이 장애인들을 이렇게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다. 그러면 접속하게 만들어줘야 되겠다. 우리는 또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좀 이웃에 있는 그좀 같이 일을 할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 모집을 해서, 마음 착한 사람들, 그런 분들을 접촉해서 이걸 좀 한번 해보자 해갖고 이분들한테 이제 이 옹호, 이 시민 옹호 조력자로서의 그런 어떤 타이틀을 주면서 그런 어떤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라든가 장애에 대한 이해라든가 뭐 그런 교육을 시켜서 시민 옹호 조력자로서 함께 이렇게 지역 안에서 살아가게 하는 건데, 시민 옹호 조력자라고 해서 장애인보다 위에 있는 게 절대 아니고요. 그냥 동등한 하는 주민으로서 장애인분들을 만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웃으로 함께 살아간다. 그거를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좀 너무 프로그램화 하거나 이런 또 의도적인 그런 지원을 받으면 가끔은 또 불편하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이런 접점을 그렇죠. 만듦으로 인해서 좀 자연스럽게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장애인분들에 대해서는 뭐 취약계층 뭐 그런 말을 쓰면서 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너무 또 구분지어지는 그런 그렇게 느낌도 그런 인식이 있거든요. 있거든요. 그리고 본인들도 어떤 분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사실 그분들의 탓이 아닌 거죠. 우리가 그런 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장애인분들도 정말 능력이 많으시거든요. 아까 그냥 발달장애 동등하게 보셨듯이. 대하면 되는데, 이게 또 너무 말씀하신 것처럼 취약계층이나 좀 도와줘야 할 대상으로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좀 구분짓게 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 주민들도 아, 장애인분인데 내가 어떻게 그냥 이렇게 두려워하고 꺼려하고 그러니까 더 접근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접근을 안 하다 보니까 모르게 되고 모르다 보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 더 이렇게 작동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악순환되는 거, 악순환. 그래서 네. 아, 일단 만나게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일을 이제 시작한 거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장애 인식 개선도 자연스럽게 네. 네, 이루어질 것 네. 같은데요. 네. 또 이런 일환으로 앞서서 굉장히 또 이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을 해주셨던 네. 블라썸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네, 네. 이제 이 지난 8월에는 전시회도 여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가지고 오신 예, 아까 들 보여드렸는데요. 네네. 이 컵인데 네. 여기 이게 우리 작가분의 작품이에요. 아, 그리고 고양이 그림. 예, 고양이 그림 너무 이렇게 사랑스러운 고양인데요. 네. 요즘 또 뭐 사람들이 반려묘, 반려견 그런 거 굉장히 열풍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컵에는 예, 지금 이제 하늘색인데 예. 찬물을 넣으면 색이 또 변하는. 오. 예, 그래서 저희가 예, 이거를 또 이제 예, 사은품으로 드리기도 예. 했고요. 예, 이따가 드릴게요. 선물로. 아, 우리 아나운서님께. 예. 그러니까 이게 텀블러네요. 그렇죠? 일종의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일회용품. 굉장히 가볍네요.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게 하는 그런 목적도 있고요. 네. 예. 그러니까 보통은 이 스테인리스 네. 텀블러 같은 경우는 좀 무거운데 휴대하기가 네. 굉장히 편할 것 같습니다. 뜨거운 물도 가능한 그런 재질로 된 거예요. 아. 찬물도 되고. 근데 찬물만 색이 변해요. 오. 그러니까 온도에 또 변화도 네. 하고 네. 좀 아이디어 상품인 것 같습니다. 네, 점점 더 많은 것들 저희가 개발해 내려고 네.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 혹시 네. 근데 이런 아이템들은 저희가 일반 사람들이 구매도 가능한가요? 아직 그게 좀 어려워요. 아. 예, 왜냐하면 복지관이 네. 영리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예, 예. 직업재활 시설이라든가 어떤 이렇게 이 소득이 일어나서 그것을 충분히 저희가 소득으로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관을 만들려고 굉장히 이제 중구청을 압박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이 프로를 중구청 관계자분들이 보시면 네. 예, 이런 우리 중구 지역의 발달장애인들을 위해서 문화예술 쪽 저는 문화예술 쪽 직업재활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네. 예, 그냥 인가공 그런 게 아니고 서비스업 예. 아니고 어떤 장애인분들은 자기의 능력을 발휘해서 이렇게 문화예술 쪽으로 소득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상품화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예. 또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예, 저희가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은 많은데 아. 이 장이 지금 마련되지 않아갖고 예. 예, 지금 많이 답답해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네. 아, 중구청 관계자분들이 꼭 예, 이 복지 프로그램을 TV를 보셔야 돼요. 예, 보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좀 좋은 소식이 들렸으면 좋겠네요. 예. 그래서 지금은 처음에는 중구 지역의 발달장애인분들을 대상으로 했지만 저는 서울 전 지역으로 넓히고 싶고 네. 우리 이제 전국 차원으로도 넓히고 싶어요. 그리고 이런 사업들을 예, 다른 기관에서도 아니면 아까 제가 이제 영어 버전 이거 보여드렸듯이 네. 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런 데서도 이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이런 일들을 이들이 이렇게 이 능력 있는 직업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우리를 이제 예, 벤치마킹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영어 버전 책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도 저희가 좀 모범이 될 수 있는 복지국가로서의 모범이 네.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꿈이 글로벌합니다. 아, 남다른 또 포스가 있으셨어요. 아, 고맙습니다. 근데 그런 이런 상품을 또 기획하고 판매까지 할 수 있는 장이 네. 마련이 된다면 충분히 그런 글로벌의 네. 꿈을 이룰 그럼요,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하는 얼마나 생각이... 많은 장애인분들이 지금 스탠바이 하고 계시겠어요. 그러니까요. 분들이. 예. 예. 우리는 그런 접점을 만들어내야 되고 장을 일으켜야 되고 예.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발달장애인분들이 비장애인들보다도 굉장히 창의력이 뛰어나시더라고요. 네. 예. 순수하시고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네. 굉장히 순수하시죠. 예. 네. 자유로운 이 상상의 나래를 펼치시면은 정말 저는 감탄했던 적이 많거든요. 아, 그래서 네. 이런 문화나 예술 분야에서 특히 이 두각을 나타내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네, 그런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이제 또 이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의 가족분들도 함께 지원하고 계신데요. 중구에서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돌봄 가족 휴가제라는 네. 프로그램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돌봄 가족 휴가제는 서울시의 장애인 가족 지원 정책 중 하나예요. 장애가 있는 그 가족을 돌보는 이 가족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거든요. 네. 뭐 심리 정서적인 차원에서 스트레스, 재정
심리적 차원에서의 스트레스. 그래서 그 심리적 부담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장애 돌봄으로 인한 이 가족 부담을 경감시켜드리기 위해서 이 가족에게 휴식의 기회를 주자. 그 휴식의 기회가 여행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방식 뭐 연극을 보는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분들이 여행을 가시든 영화를 보러 가시든 연극을 보러 가시든 이 발달장애 자녀 분 때문에 쉽게 이렇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이 돌봄 가족 휴가제의 장점은 그래 그 가족들은 어여 쉬어. 그 이 장애 자녀분은 다른 믿을 만한 사람한테 쉬는 동안에 좀 맡겨. 네. 그 맡기는 비용 우리가 내줄게. 네, 그래서 그 비용을 서울시가 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자녀가 안전하게 쉬고 자녀도 안전해야지 본인들의 심도 심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불안하면은 또 그럼요, 쉬는 것도 쉬는 게 아니거든요. 쉬는 게 아닌데, 네. 예, 그렇다고 데려가면 그것도 쉬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쉬고 있는 동안에 이 장애 자녀를 누군가가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길 수 있게 그런 어떤 비용을 지불해서 맡길 수 있게 하는 거고 결국은 이 사업이 이 가족의 그 이 힐링 사업이긴 하지만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발달장애 자녀도 행복하고 건강하거든요. 맞습니다. 결국은 발달장애 당사자를 위한 사업인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이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이 돌봄비를 함께 주기 때문에 예. 굉장히 이 사업을 좋아합니다. 네. 이 사업이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건가요? 한 2, 3년 돼요. 아. 예, 예. 돌봄 가족 휴가제라고 하는 그런 어떤 타이틀로 시작된 거는. 근데 매년 조금씩 업그레이드 되고 있고요. 네. 처음에는 가족들이 이제 장애가 있는 그 가족들이 이렇게 모여갖고 단체로 이렇게 여행 가고 했었는데 네. 욕구가 다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는 개별로, 개인으로 본인들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방식으로. 다 맞춤형이 되는 거예요. 보다 촘촘하게 지원을 그럼요. 하고 계시네요. 예. 그러니까 이 사업이 이제 정책이 계속 될수록 점점 더 이 장애인분과 그들의 가족에게 그 정말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네. 그런 방식으로 이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장애인 가족 돌볼 수 있는 그 비용까지 지불해 이렇게 지급해 드리는. 예, 우리나라 아주 좋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복지 측면에서는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그럼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예.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시청자분들께요? 말씀을 해줄 수 있을까요? 예. 주변에서 장애인분들을 많이 만나시잖아요. 예. 근데 그 장애인분들이 그저 도움이 필요하거나 불쌍한 장애인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이 개인적인 기쁨과 슬픔과 고통과 행복과 그다음에 좌절과 희망을 갖고 있는 예, 그런 긴 이야기를 갖고 있는 그러면서 우리와 똑같은 연약하고 강인한 그런 사람들로서 자신들을 자기 자신들을 예, 그런 그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본인들을 우리와 나누고 싶어하는 한 이웃이라는 거 그것을 꼭 잊지 말으셨으면 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당부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중구장애인복지관 정진옥 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행복나눔지킴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